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시예요. 오늘은 제가 홍자님의 꿀단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홍자님의 꿀단지. 꿀똘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꿀똘이는 이름 그대로 꾀가 아주 많은 장난꾸러기였어요. 꾀똘이가 날마다 장난만 치고 다니자 아버지는 꾀똘이를 길방에 보내셨어요. 여기가 길방 같아요. 얘가 꾀똘이죠? 길방 훈장님은 무척 엄했어요. 홍자님은 한번 호통을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오줌을 찔끔찔끔 싸는 아이도 있었어요. 꾀똘이는 지금 없네요. 얘는 지금 조금 바지가 젖어 있죠, 오줌을 싸서.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길방에 찾아와서 훈장님한테 조그만한 단지를 선물했어요. 훈장님은 단지를 벽장 안에 넣어 놓고 아이들 몰래 단지 안에 든 것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아이들은 훈장님의 혼자서 무얼 먹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꾀똘이가 훈장님께 물었어요. 훈장님, 조그마한 단지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응? 그건 어린이 먹으면 괜찮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란다. 훈장님은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랐어요. 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글들 읽고 있거라. 훈장님은 글방을 나가셨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훈장님께서 꼭꼭 숨겨두신 거지? 꾀똘이는 벽장에서 얼른 단지를 꺼내었어요. 과연 단지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맛있는 꿀이잖아. 꾀똘이가 손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어디? 어디? 나도 맛좀 보자.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꿀단지를 깨끗이 비워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으니 어쩌면 좋지? 훈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텐데요. 아이들은 맛있는 꿀을 먹은 기쁨도 잊은 채 훈장님께 혼날 생각에 몹시 걱정을 했어요. 죄송해요. 곰곰이 생각하던 꾀똘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꾀똘이는 문간 위에 있는 도자기 하나를 찡그렁. 그것은 홍자님이 애종지하는 도자기였어요. 애중지한 말은 아끼는 것? 아이들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어요. 야, 너왜 그래? 꿀을 다 먹은 데다가 도자기마저 깨뜨렸으니 훈장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꾀똘이는 천녀덕스럽게 대꾸했어요.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떻게 무슨 꾀를 내었을까요? 꾀똘이가 아이들은 꾀똘이가 하라는 대로 나란히 누워 훈장님을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훈장님의 발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서 있는 꾀똘이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다 같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홍장님은 방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얘들아, 왜 그러고 있느냐?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홍장님께서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병장 안에 있는 약을 난후 먹었습니다. 깨똘이가 배를 움켜쥐고 누운 채 힘없이 말했어요. 아, 이런 속셈이었군요. 그래서 훈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궁금하네요. 할 말을 잃은 훈장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고약한 녀석들, 그만 일어나서 그리 날 거라. 아이들은 배시시 웃으며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꾀똘이는 훈장님을 바라보며 한쪽 눈을 찡그렸어요. 지금 다들 웃고 있네요.
훈장님의 꿀단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영어 머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 안녕!